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사가지고 온 고기는 대패 삼겹살입니다. 대패 삼겹살로 두루치기 해놓으면 기름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자글자글하니 맑게 맛있어 보여서 제가 이걸 했는데요. 앞다리살이든 뒷다리살이든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이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오늘 제가 고추장 양념해서 매콤한 두루치기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념부터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양파를 제가 미리 하나 갈아왔거든요. 이거 양파 중간 사이즈 한 개를 믹서기에 그냥은 잘 안 갈리니까 물을 조금 소주잔 한두 잔 넣어서 같이 갈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어서 쓸 거예요. 자, 고춧가루를 3스푼 넣고요. 그리고 고추장도 자, 듬뿍 떠서 2개 넣고요. 마늘을 넣는데요. 거의 종이컵 반컵 분량에 자, 밥숟가락으로 한 3개 넣을게요. 이렇게 3개 넣으면 종이컵 거의 반컵 분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리고당은 소주잔 한잔 넣고요. 생강 있으시면 생강을 조금 다지셔 넣어도 되고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말고 정말 손톱 크기만큼 넣으면 되고요. 저는 생강을 이렇게 설탕에 졸여서 잼을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쓸게요. 약간. 이건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도 한 반 작은 스푼 정도 넣고요. 맛술은 자 소주잔 반. 이제 진간장 안 들어갔죠. 진간장을 넣을 건데요. 스푼으로 할게요. 세 스푼 넣었습니다. 참기름 넣어주면 돼요. 자,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념이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자, 제가 양념을 뭐 많이 달거나 또 짜거나 하진 않게 했거든요. 돼지 불고기가 너무 달아도 또 이상하거든요. 소고기 불고기처럼 달콤한 면도 이상하니까 제가 조금 달진 않게 했는데요. 이제 제가 대파를 좀 썰어 넣었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몇 개 썰어 넣었거든요. 저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별로 맵지 않아서 이 정도 했는데 혹시 더 매운 걸 원하시면 청양고추는 얼마든지 더 넣으셔도 돼요. 자,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고기까지 안 녹아서 이렇죠. 녹으면 또 금방 숨이 죽죠. 숙성 시간 없이 바로 이렇게 볶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양념 부어서. 고기가 얇아서 아마 금방 양념이 스며들 겁니다. 한번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아직 프라이팬 조금 덜 달가졌네요. 조금만 더 달가지면 금방 구워질 겁니다. 대패 삼겹살이 얇아서 굉장히 빨리 익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통깨 좀 뿌려주고요. 두루치기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 이모였습니다.